잠깐만요. 저 오늘 관악산 황토길 개장식에 와가지고요. 방금 이제 구청장님하고 인사하고 우리 관악지회 지회장님의 이 치유의 증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얼마나 멤버하셨어요? 본인 소개 먼저 하시고. 저 관악지구 지회장 은순선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앞으로 저기 뭐 맨발걷기 관악지회를 지금 결정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다 저기 발표식할지게 저기 모시겠습니다. 예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지병은 없었는데 우연찮게 우리 신석수 위원님이 맨발 걸어라 맨발 걸어라 맨날 그래서 한번 걸어봤어요. 하도 얘기하시니까. 근데 정말로 발도 너무 편안하고 하루에 2만 보 한 달이면 4번 정도를 그 탐방을 다니거든요. 근데 피곤함도 전혀 없고 저 다리 아픈 것도 전혀 없어요. 하루에 2만 보씩 맨발 하시고. 네. 아이고. 하루에 저기 막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시고 요즘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저기 30-40분 정도 동네 집 앞에 그 운동장에서 맨발 걷기 5,000보 이상 꼭 해요. 그거 하고 출근하고 저녁에도 가능하면 하는데 일단은 거기서 저 같은 경우는 효과가 피로하지가 않아요. 왼발로 걸으면 피로하지도 않고 여기 뒷목 이렇게 막 저희가 하는 직업이 공인중개사업이라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있거든요. 어쩔 때는 심장이 벌렁벌렁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맨발 걷기를 딱 이렇게 하는 순간에 왠지 내 몸속에 있는 독소가 물론 우리 박사님 강의를 많이 들어서 그게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딱 밟는 순간에 엄청 시원해요. 오케이. 몸속에 있는 게 싹 빠져나가는 것 같고 또 가까운 지인 중에서 아주 가까운 언니이고 잘 아시는 분인데 전순자 저기 중개사님인데요. 이분이 거의 큰딸이 40살이 넘었으니까 그 아기 낳고 나서 40년 동안을 완전히 만성 변비였어요. 그래서 거의 뭐 일주일도 어떨 적엔 5일도 화장실을 못 가고 그게 그냥 평생 만성화 됐어요.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맨발 걷기 하라고 그래도 처음에는 그런 거 해봐야 되지도 않는다. 내가 병원에 맨날 다녀서 다 치료받고 할 거 다 했는데 되지 않는다 그러고 안 믿으셨어요. 근데 어떤 계기에 우리가 이제 어디 이렇게 일요일마다 탐방을 갖고 맨발 걷기를 지금 거의 1년을 넘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언니 신발 벗어 그러고 계속 벗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벗고 다니더니 너무너무 신기하대요. 맨발 그냥 신발 신고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셨거든요. 연세가 70 정도 되니까. 근데 그때는 별로 그냥 다리 근육만 있고 그냥 없었는데 맨발 걷고 나서 그 숙변이 약 하나도 안 먹어도 매일매일 정상적으로 그 바나나를 보고 있대요. 아이고, 그래요. 그 언니가 예, 예. 그 얘기를 정말 하면서 그 맨발 걷기 얘기해도 듣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 탐자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시고 여기 또 질문이시고요. 오케이, 그래요. 예. 아이고, 이 맨발로 걸으시면 모든 생리적인 작용들이 다 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변비는 기본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네. 자, 그래요. 하여튼 저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